유분이 생각보다 끈적거려가지고 피지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얼굴 유분이 굉장히 이 먼지를 파리 끈끈이 접착제처럼 잡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비누나 물세안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즐거운 김꺼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호르몬제를 치료 목적으로 6년 정도를 장기 복용한 적이 있거든요. 그 이후로 피부 트러블이 너무 올라와서 한몇 년을 고생했거든요. 안 없어지더라고요. 그 호르몬이 바뀌면서 생긴 여드름인데 피부과 약을 먹어도 압출을 한다고 해서 그 그때뿐이고 그냥 계속 그냥 여드름이 나더라고요. 여드름 체질이 된 거구나. 굉장히 낙담하고 지냈었는데 뭐 영양제도 소개해드리고 했었죠. 관련해서 먹고 있는 것들을. 근데 가끔씩 이렇게 댓글로 요즘은 피부가 어떠신가요? 공유 좀 해주세요. 이런 댓글이 그 영상에 달려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야겠다, 찍어야겠다 하다가 정말 제가 피부가 좋았었거든요. 그때로 다시 요즘에 돌아간 거를 느껴가지고 아, 지금 공유해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먹는 거 식습관 이런 것들을 좀 바꾼 것도 있어서 그거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스킨로션 요거랑 이제 세안하는 거 요거를 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이 가슴이랑 등에도 여드름이 같이 났었거든요. 그것도 지금 싹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각질 제거를 해야 되는데 트러블이 있으니까는 강도가 있는 각질 제거 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닦아내는 토너를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. 괜찮은 솜을 찾았어요. 정말 거의 무자극? 그 솜만 쓰거든요. 주말에 토요일, 일요일에 집에만 계셨을 경우에도 클렌징 오일에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. 이유는 저는 모공이 되게 큰데도 블랙헤드는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모공이 항상 엄청 깨끗해요. 그 이유가 피지가 이제 계속 생성되고 쌓이고 하다가 그게 이제 막 먼지랑 만나서 뭐 블랙헤드가 된다고 하잖아요. 그 외부 먼지랑 쌓여서 블랙헤드가 된다? 외부 먼지를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. 외부 먼지랑 피지가 결합해서 블랙헤드가 될 때까지 피부를 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주말에 토요일, 일요일에 내가 집에 있을 거야. 집순이 할 거야. 그래서 세수도 안 해. 화장을 안 했으니까 물세안만 하거나 클렌징 폼만 해. 이렇게 되면은 붙어있는 먼지가 제거가 좀덜 되는 거죠. 유분이 굉장히 이 먼지를 파리 끈끈이 접착제처럼 잡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비누나 물세안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끈끈한 유분이 사라지려면 같은 기름으로 지워줘야 되거든요. 클렌징 오일로 해서 싹 지워주는 거죠. 화장을 안 했어도. 그리고 나서 이제 클렌징 폼까지 하고 닦아내는 토너는 각질 제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. 아침에. 그냥 저녁에는 에센스 들어있는 그런 스킨 있죠? 그런 스킨으로 좀 이제 수분 공급을 해주고, 알로에 젤로 이제 진정을 시켜주고, 열감을 좀 내려주고, 이제 수분 크림을 바르시던지, 자고 일어났을 때딱 거울을 보시면은 내 유수분 밸런스가 어떤지를 알수 있거든요? 여드름이 엄청 심했을 때는 얼굴이 막 기름종이 해야 될 것처럼 막 기름져 있고, 뭔가 푸석푸석하거나, 근데 건강한 상태일 때는 물광처럼 되게 약간 막 광채랑 생기랑 막 혈색이 돋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예쁜 기름이 딱 적정하게 생성이 되고, 퇴근길에도 기름종이 쓸 일이 없게 되거든요? 그런 상태가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인 거예요. 아침에는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다른 각질 제거 제품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되게 부드러운 화장솜, 토너가 잘 머금어질 수 있는 두툼한 화장솜을 구입을 하셔서 티트리 오일 처음에는 한 방울 했을 때저 되게 화했거든요. 한 방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 다섯 방울에서 여섯 방울을 티트리 오일을 먼저 떨어뜨리고 주의사항은 100% 에센셜 오일을 쓰시면 안 되고 피부용으로 나온 15% 희석된 티트리 오일을 쓰셔야 돼요. 물처럼 묽은 그냥 물 같은 스킨, 스킨을 굉장히 흥건하게 이 토너가 다 적셔질 만큼 왜냐면은 적게 하면은 피부 자극이 생겨요. 이 화장솜이 더 거칠기 때문에 아주 흥건하게 해주고 요 흥건한 거를 처음에는 그냥 도포하듯이 살짝 이렇게 해줘요. 그리고 각질 제거는 해야 되니까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각질 제거랑 이제 피지가 묻어나올 정도까지 이제 해주시는 거죠. 요귀 뒤쪽에 피지 부분, 피지샘, 귀바퀴 요런 데를 다 해주시고 여기. 여기가 이제 닦기가 힘들거든요. 여기는 세수할 때도 잘 신경 못 쓰게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목,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 있는 여드름, 피지샘 여기도 되게 많아요.
여기랑 등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루틴이랑 저녁 루틴이 다른 것이 좋은 것 같아요. 어드른 피부는 각질이 되게 많이 생성이 돼요. 피지도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주시려면은 이두 가지를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.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피부가 엄청 개선이 된 상태여서 꼭 한번 실천해보셔서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한테만 해당된 얘기인지 제가 언급드린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공유해드릴게요.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!